다음 뉴스입니다. 택시 기사가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애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 기사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전력이 있습니다. CJB 황상호 기자입니다. 2차선을 달리던 택시를 뒤따르던 다른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전봇대를 들이받은 택시는 먼지를 일으키며 붕 떴다 다시 떨어집니다.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5시 50분쯤. 사고를 낸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56살 김모 씨가 숨지고 기사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. 승객 김 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. 손님이 있냐 그러니까 손님이 있다 그래갖고 그럼 빨리 두 대 보내달라고. 그렇게 뒷좌석하고 운전석하고 사이에. 아, 네. 이렇게 딱 엎어져 계셨으니까 사람이 안 보였죠. 네. 사고를 낸 택시 기사는 41살 송모 씨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. 결과는 면허 취소 수치인 0.120%였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새벽에 사고 현장 근처 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술이 나는데 아마 새벽에 마신 건지 입성하고서 전혀 술을 입을 못 댄다라고 들었어요. 전혀 안 마신다고 들었거든요. 송 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어 택시회사의 기사 채용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. CJB 뉴스 황상호입니다.